네, 오늘 오전장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.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오늘의 공략주 전해주십시오. 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알체라입니다. 뭐 최근에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몰려오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상 상황 감지 AI 기술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자회사 플레이스 A가 이제 네이버 챗봇에 대한 그런 그 신체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분야에 높은 성장성을 좀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네이버 제페토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명 그 자기 아바타 같은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캐릭터에 대한 그런 AI 그다음에 모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들이 얼마나 좀 잘 활용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메타버스의 세계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 수준의 연상 인식 AR 솔루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상당히 그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높은 성장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체라가 기존에 해왔던 그 산업 분야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분야는 그동안에 스노우 카메라에 적용된 3차원 얼굴 인식 기술을 좀 실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기업으로는 신한카드 페이스페이를 좀 인식을 했습니다. 또 그동안에 그런 인식 기술에 대해서 이미 뭐 사업체들과 여러 사업체들과 좀 매출에 대한 그런 현황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. 뭐 SK텔레콤이라든가 한국전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이런 AI 관련된 협력 및 기술 판매 확대에 대한 그런 고객사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. 현재 뭐 가상 현실에 대한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얼굴 인식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고 현재 뭐 오프라인 쪽에서도 카메라나 결제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식 출입 시스템, 뭐 지능형 CCTV, 뭐 산불 화재 감시 시스템 등 영역을 전반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어서 향후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제도 약 한 4% 이상의 그런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본다면은 상장 이후에 그 최초에 그 상장하고 나서의 그런 그 5만 원대의 가격대는 충분히 좀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는 6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